안녕하십니까. 채펄입니다. 아, 드디어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이 산타페가 하극상을 좀 일으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좀 현실이 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 팰리세이드랑 비교를 해보려고 갖고 나왔는데 일단 요 산타페가 그래도 가격이 나름 착하게 올랐죠. 한 2에서 300만 원밖에 안 올랐어요. 최대 500만 원까지 좀 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도 일단 가격은 오르긴 올랐기 때문에 막상 이 팰리세이드랑 가격이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일단 오늘 갖고 온 요 팰리세이드는 저희도 이제 차주님이 협찬을 해주셨는데 요게 이제 3.8 가솔린의 썬루프 밴 풀옵션 모델이에요. 일단 요게 가격이 5,500만원. 그리고 오늘 제가 갖고 온 요 산타페가 이제 2.5 가솔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인승 시트까지 들어가서 거의 5,000만원. 그러니까 두 개의 차 가격 차이가 거의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시작 가격으로 보면은 최대한 350만원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해서 풀옵션까지 가면 거의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 가격 차이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요번에 팰리세이드 나온 거 르블랑이란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옵션을 좀 많이 넣어도 4,500만원에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가 더 비싸 이제. 야, 그럼 이게 가격까지 침범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얘는 무조건 팰리세이드보다 좀 낮은 모델이니까 무조건 얘가 더 비싸겠지 하지만 이제 가격 역전까지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고민이 되겠죠. 요번에 나온 완전 신형인 산타페 옵션 완전 되게 막 빵빵한 이런 산타페냐 아니면 나는 이제 풍부한 자연흡기의 3.8 그래도 한 등급 위지 아예 한 체급 위지 팰리세이드냐 요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진짜 초현실적으로 오늘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자인만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게 좀 더 멋있나요? 요게 확실히 신형이 좀 나요? 맞아요. 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살짝 구형의 느낌이 조금 나죠. 얘도 사실 페이스리프트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얘가 갑자기 초강력하게 나와버리니까 저 도로에서 이 팰리세이드 한 대만 돌아다닐 때는 솔직히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막상 세워놓고 보니까 이 차급의 차이가 보여요? 일단 요 팰리세이드가 요 산타페보다 75mm가 더 넓어요. 여기서도 영상에서 차폭이 보이죠? 확실히 얘가 좀 더 작은 차라는 느낌이 오나요? 그리고 얘가 길이만도요 165mm가 또 더 길어요. 차 높이도 더 높고 차의 실내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휠베이스도 무려 얘가 85mm가 더 깁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더 위급의 차는 맞아요. 막상 이 차도 실내 공간이 이번에 워낙 크게 잘 나왔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신형이 진리잖아요. 얘가 무조건 한 등급 위 차량은 맞는데 이제 가격이 이제 서로 막 침범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이제 파워트레인을 어떻게 고르느냐 거기다 또 내가 옵션을 어떻게 넣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막 섞이기도 하고 얘가 비싸질 때도 있고 얘가 더 비싸질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웬만하면 그 사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거의 다 이렇게 두 차종처럼 캘리그래피 모델을 제일 많이 또 출고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무조건 팰리세이드가 더 비쌀 수밖에 없죠. 사실 요 차가 이제 최고 등급까지 나왔죠. 무료로 선택할 수 있는 블랙 에디션이 나왔는데 블랙 에디션은 좀 살짝 좀 영한 느낌이 나고 요 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다 크롬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그 영한 느낌까지는 안 나요. 산타페 옆에 있으니까 살짝 이 올드한 느낌이 나잖아요. 거기에 비해 산타페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 좀 영한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층이 확실하게 좀 갈릴 것 같아요. 저보고 사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저도 산타페 쪽으로 좀 더 마음이 기울어요. 디자인만 봤을 때는. 근데 예전에 제가 이거 GV80이랑 비교한 거 봤죠? 그때 제가 팰리세이드 극찬을 했잖아요. GV80보다 승차감이 좋다고. 근데 그때 돌 많이 날라왔어요. GV80 차주들한테. 욕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얘기하지만 이게 GV80보다 승차감이 더 좋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이제 잘 나온 차예요. 그럼 이 두 차 중에 어떤 차가 더 잘 나가? 일단은 얘는 이제 3.8 이제 자연흡기의 8단 자동변속기라서요. 295마력에 한 36.2토크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럼 얘는 2.5 4기통이거든요. 6기통 4기통. 얘는 281마력에 43토크. 그러니까 얘는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일단 토크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밟았을 때 튀어나가는 거는 요 산타페가 좀 더 뛰어난 거죠. 저 옛날에 그때 시승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살짝 얘가 이렇게 통통 튀는 감이 좀 별로였었거든요. 얘 또 자연흡기 살짝 좀 묵직하게 나가주는 맛이 있고 연비적인 또 차이가 있어요. 얘는 이제 자연흡기이기 때문에 연비가 거의 한 8에서 9 정도. 이 산타페 같은 경우 9에서 최대 11까지. 그리고 가장 이제 지금 계약률이 높다는 산타페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아직 연비 공개가 안 되지만 그거는 뭐 말해 뭐예요. 기본적으로 공인 연비가 15km는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차급으로 뽑았을 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가격이 거의 이제 5,200만 원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차와의 간극이 더 좁아져요. 근데 이 차도 이제 아시죠? 2.5 하이브리드 또 나오는 거. 그럼 또 얘가 또 막 일어서겠지만 얘 또 가격이 또 얼마나 오를지 그거는 또 기대가 돼요. 산타페 엔진룸인데 역시 신형답게 뭔가 정갈한 느낌이 딱 드네. 그리고 여기 이제 터보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터보라고 좀 써 있고요. 그래서 좀 깨끗하다 아주. 근데 제가 뭐 이것도 이제 엔진 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팰리세이드 엔진룸을 보면은 이게 이제 자연흡기답게 뭔가 좀 강력한 느낌이 더 들지 않아요? 아까 터보 모델은 살짝 뭔가 정갈하면서 단정한 느낌이라면 얘는 좀 더 파워가 느껴지고 이쪽에도 이제 현대 로고가 들어가네요. 근데 여기도 옛날 구형에 쓰던 그 로고 그대로 들어가요. 일단 얘는 이게 DRL 램프가 사람들이 비유 많이 하잖아요. 사실 한솥 도시락이랑 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요 아이덴티티로 딱 자리를 잡았어요. 요 H
그리고 이쪽 DRL, 저쪽 DRL 이렇게. 얘도 예전에 나왔을 때 되게 이뻤는데 이제 악어의 눈물.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 모델도 아직도 이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너무나 성향이 좀 이렇게 다르게 나왔어요. 두 개의 디자인이. 산타페는 여기 그릴하고 범퍼가 완전히 좀 분리된 느낌 나잖아요. 요 사이에 이제 도장 색깔이 들어가면서. 근데 요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범퍼와 이 그릴이 뭔가 이게 하나가 된 모습으로 나와 있고, 얘는 아직도 이제 구형의 이 로고를 쓰고 있어요. H자. 얘도 아마 다음에 이제 풀체인지가 되면은 아마 신형 로고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확실히 신형이 갑이라고 느끼는 게, 구형 로고보다가 신형 로고 보니까 훨씬 낫네요. 아, 근데 저번에 산타페가 공기 저항 개수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 보면은 별로 층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완만한 곡선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산타페 쪽을 보시면은 각각 층이 달려 있으면서 바람이 이렇게 위로 넘어갈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각각 에어플랩이 다 달려 있죠. 이렇게 좀 각진 디자인을 만들어도 연비가 좀 잘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얘는 21인치가 달려 있고 얘 같은 경우는 20인치가 달려 있어요. 맨 처음에 전 디자인이 좀 비슷한 줄 알았어. 같은 캘리그라피라서 똑같은 휠을 썼나? 그런데 좀 더 디테일은 요 산타페 쪽이 훨씬 더 좀 입체감 있고 좀 더 3D적인 느낌으로 돼 있고요. 이거를 보다 팰리세이드를 보잖아요. 그럼 좀 밋밋한 느낌이 나요. 아, 근데 확실히 얘가 한 체급 더 높아야 되는데 휠 차이가 얘가 21인치를 달아버리니까 신발이 역시 되게 중요하구나. 아, 확실히 진짜 옆모습은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진짜 디펜더하고 너무나 닮았어요. 진짜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원래 각진 디자인이 이렇게 좀 이렇게밖에 만들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특히 요 부분이 사실 디펜더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건 아시죠? 저번에 설명드렸던 쓰레기통 아닙니다, 이거. 아, 위로 잡고 이제 올라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디자인적으로도 뭔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요 산타페가 전 모델에 비해서는 뭐 휠 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좀 차가 커진 거를 딱 볼 수가 있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각진 디자인에다가 요 펠리세이드는 이렇게 산타페와 같이 샤프한 모습, 뭐 각져서 멋있는 이런 모습보다는 그냥 되게 뚱뚱하다. 엄청 뚱뚱해 보이지 않아요? 거기다 또 흰색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왜 더 뚱뚱해 보이냐면요, 이런 사이드면에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요. 측면은 막 이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히 더 크네, 자세히 보니까요. 자, 너 신형이지만 이제 너가 좀 이길 순간이 왔다. 뒤통수 대결. 펠리세이드 뒤통수가 미친 듯이 이쁜 건 아니잖아요. 얘가 어중간하게 생겼는데 못생긴 애가 오니까 얘 얼굴이 뜨는 거야. 얼굴 몰아주기 알죠? 이쁘진 않아. 솔직히 이 차가 전고가 살짝 더 높아요. 펠리세이드가 디자인 때문에 얘가 조금 좀 높아 보이는 성향이 있긴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했던 거죠. 사실 펠리세이드랑 산타페랑 고민이신 분들은 나중에도 말씀드릴 건데 3열의 활용성이에요. 3열을 활용하실 분들은 펠리세이드를 사고, 3열 활용이 진짜 가끔 있다, 어쩌다 사람 한 번씩 태운다, 그럴 때는 산타페가 나요. 아, 요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열을 올렸을 때 공간이 사실 요거밖에 안 나와요. 좀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요 밑에 공간이 살짝 있기는 하지만 요 밑에 공간은 잘 안 쓰고 요 정도 공간밖에 좀 나오지가 않아요. 3열을 접어놓으면 공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어쩌다가 사람 한 번씩 태울 때나 이럴 때 좀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 무조건 3열에 사람을 태워야 된다, 그럴 때는 펠리세이드를 한번 보시면은 요 정도는 좀 활용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이 정도 돼야지 장바구니도 놓고. 그렇지, 3열에 항상 세워놓고도 얘는 활용할 수가 있는 차거든요. 그래, 뭐 요 정도는 돼야 좀 물건도 싣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진짜 펠리세이드 무조건 압승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건 펠리세이드만 있는 기능인데 얘는 3열에서 전동으로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쫙 이렇게. 펠리세이드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다 이걸 접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캠핑 영상에서도 이걸로 진짜 사람들 차박 많이 하더라고요. 공간이 어마어마해요. 요거는 이제 헬스장 차라고 해서 이제 운동을 해줘야 돼. 로 땡겨주고 땡겨주고 이렇게. 막상 이렇게 비교하니까 높이 때문이지 넓이적인 차이 보면 어때요? 확실히 펠리세이드가 더 넓죠. 실내 요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3열을 접었을 때도. 그래서 요런 급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펠리세이드도 생각보다 트렁크 열었을 때 요 높이가 되게 높네. 요것도 비를 피하기에는 좀 제격인데요. 근데 산타페가 좀 더 길거든요. 그대로 앞으로 가보면은 딴따라딴딴딴따. 아, 제가 오늘처럼 날씨가 좋으면은 무릎 연골이 쫙 늘어나면서 키가 185거든요 그런데도 제 키가 여기서 머리가 안 닿을 정도면 요런 거 안 해보지 않았어요? 이 트렁크 높이가 머리 주먹 하나 들어가냐 마냐? 얘는 하나가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아. 얘는 딱 껴. 실내 공간은 확실히 얘가 압승인데 얘는 높이가 좀 있다 보니까 리터로 치면 얘가 또 더 넓거든요. 그래서 그냥 캠핑만을 위한 차를 산다, 그럼 산타페도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산타페는 또 신형답게 3열에 앉은 사람도 에어컨 공조 조절을 다 할 수 있어요. 요쪽에 보면은 220V 이거 넣는 거 있잖아요. 이게 왜 3열에 달리면은 그렇게 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캠핑을 할 때. 근데 펠리세이드는 2열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나는 2열에 달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머리를 저쪽으로 놓고 많이 자잖아요. 그럼 핸드폰 같은 거 바로 꽂고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달려 있으면은 머리를 반대로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음식도 하고 여기서 전기선 연결해서 이용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산타페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게 산타페 실내입니다. 잭벌님. 아, 네. 그때 빌려간 돈 혹시 언제쯤? 피디님 집에 지금 정수기랑 인터넷 바꿀 때 됐죠? 네.
돈 갚을 방법이 생겨나세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77만원 손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빌린 돈 달랬는데. 잠깐 기다려봐요. 아, 네, 거기 아정당이죠? 아, 네, 거기 지금 인터넷이랑 정수기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아, 네, 그렇게 빨리요? 아,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다 됐어요. 아, 근데 주말에도 상담이 돼요? 아, 뭘 모르시네.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몰라요? 국내 가입자 수 1위, 전화 한 통으로 최대 77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벌써 돈 다 갚았네. 아니,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으로 바꾸고 지원금까지 받는데 왜 안 해요? 알뜰폰도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돈 갚고 지금 꽁돈 더 생긴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예요? 어, 좋죠. 좋잖아요. 좋잖아. 얘는 이제 풀옵션이다 보니까 이제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고요.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크렐 오디오가 들어가요. 엄청나게 최상급의 오디오가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도찐 개찐이고 크렐도 되게 음색 듣기 좋더라고요. 일단 가장 저는 편했던 기능이 쭉 펴지면서 아, 요 릴레이션 시트가 여기 그냥 여기 이제 다리 바지 있잖아요. 요 레스트 요게 올라오면서 이게 딱 종아리를 살짝 받쳐주는데 요거는 요즘에 현대에서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요런 편리함 옵션은 진짜 아 국산차 짱이다. 너무 편하다. 아, 그리고 요런 시트의 느낌이 펠리세이드랑 비교하면 무조건 한급 아래라고 느껴지는 게 그 같은 캘리그래피라서 이제 다 나파 가죽이 들어가긴 해요. 부분 얘는 요런 이렇게 H자 모양 뭐 요런 포인트 준 거 외에는 누가 봐도 한 등급 아래에 좀 이렇게 저렴한 시트의 느낌. 근데 얘는 이제 옵션이 신형이다 보니까 풍부하게 들어간 게 많아요. 듀얼 무선 충전. 와, 나 이거는 내가 진짜로 차를 타면서 무선 충전 안 쓰거든요. 저 무조건 선 연결해서 쓰거든요. 제가 산타페를 산다면 저 무선 충전은 그냥 바로 쓸 것 같아요. 충전이 되는 것도 잘 보이고 이게 무슨 연락이 오고 이런 것도 한눈에 보이니까 요거 하나만은 정말 위치도 그렇고 듀얼로 났다는 요거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요. 요 앞으로 나오는 현대차가 다 요 칼럼식으로 바뀌잖아요. 저 이거 완전 적응. 이 기어가 여기 이제 운전석에 달리다 보니까 이쪽 공간 활용도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캘리그래피 모델에만 이제 옵션을 넣을 수 있다는 요거 UVC 그 살균 청정제. 이거 요쪽에 뭔가 수납 공간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납 공간적인 측면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있고 펠리세이드도 이제 풀체인지 되면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 허브드로 해가지고 최신식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쪽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산타페로 운전하면서 뭐가 되게 좀 편했냐면은 이게 하나 내려오면서 이쪽이 되게 짧아졌어요. 내가 운전을 할 때 좀 높아진 세단 느낌? 저번에 운전할 때도 그렇게 크게 못 느꼈는데 오늘 운전하니까 좀 더 편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요 사이가 가깝다 보니까 요번 전 산타페가 운전할 때 편하기는 펠리세이드보다 편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요게 취약하긴 해도 지문에 막상 요게 좀 젊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또 이런 곳까지는 그래도 물리 버튼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 좀 되게 굉장히 잘한 것 같고 이거 여기 디자인이 이제 우리가 좀 못 보던 디자인이잖아요. 전부 H자 디자인.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형의 차를 탄 느낌이 확 나요. 확실히 좀 달라진다고 보이는 게 펠리세이드는 이런데 크롬이 되게 많이 보이죠. 요 위에 이런 것까지 다 크롬. 그러다가 산타페를 보면은 하이그로시. 좀 뭔가 판매 전략이 확실히 좀 다른 게 느껴지죠. 제가 나중에 정말 더 나이를 먹는다면 실에 이런 펠리세이드도 눈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젊게 살아야 돼요. 철없이. 아, 그래야지 동안으로 살 수 있대요. 이것도 열면은 따라라라라라. 근데 제가 아까 칭찬했던 게 뭐냐면은 이쪽 부분 봐봐요. 이런 데 보면 이런 컬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히 윗급의 차라는 게 보여요. 아, 이런 시트의 느낌. 확실히 더 고급 차의 느낌 확 나죠. 제가 하나 더 칭찬할 점은 제가 산타페 때 얘기했잖아요. 스피커 이런 식으로 좀 티 내줘야 된다니까. 크롬이라든지. 근데 산타페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바로 그냥 블랙으로 돼 있잖아요. 낮은 급의 오디오 느낌이 확 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문을 확 열었을 때 뭔가 내가 고급의 차에 타고 있구나. 이런 포인트 하나까지 고급감은 확실히 펠리세이드가 위입니다. 전 이런 데 또 완전 하이그로시보다는 살짝 이런 게 피아노 트림 있잖아요. 이런 게 좀 고급지거든요. 아, 이제 3008 자연 느낌. 이 시동 느낌 어때요? 다 되죠? 펠리세이드도 저는 현대차 옵션 중에 이게 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요 등급도 이런 게 이제 산타페랑 똑같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핸들이랑 이런 거 보면은 아, 요즘에 이제 현대에서 나온 차들이 핸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좀 구형이 느낌 나지 않나요? 이런 로고부터 해가지고 이거 실제 차주님의 차이기 때문에 뭔가 사용감이랑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야, 근데 요쪽이 진짜 그 산타페를 보다가 이 차를 보니까 저 구형이 느낌이 확 나긴 합니다. 진짜 그냥 얘는 더 쉽게 돼 있네요. 완전히 올 거의 버튼으로만. 근데 이게 확실히 한 세대 전의 느낌이 확 나죠. 그리고 이제 이 버튼식은 사라졌거든요. 이 버튼식이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얘도 아마 이게 요쪽에 이제 컬럼식으로 붙게 되고 여기가 좀 전혀 좀 다른 디자인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얘도 수납 공간 되게 넓지 않아요? 좀 닫아놨을 때도 여기에 물건을 올려놓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열려 있어도 컵홀드에 물건을 꽂고도 이런 데 공간이 있는데 이제 확실히 이런 데 무선 충전이 있으면은 핸드폰 안 놓거든요. 손피지도 안 놓고
것 같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확실히 내가 운전하면서도 안 볼 거라서 이렇게 이런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선을 이렇게 달아놔요. 저도 이렇게 다니긴 하지만 근데 산타페를 사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이제 이쪽에 이제 얘도 풀체인지가 되면 다 바뀔 거예요. 커브드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산타페랑 비교하면 어때요? 얘는 확실히 좀 위로 올라와 있죠. 이쪽이 좀 더 넓어요. 얘는 뭔가 정말 좀 플래그십의 그런 세단을 운전하는 것 같이 내가 멀잖아요. 본넷이랑 아까 산타페는 좀 운전하기 편했다면 얘도 뭐 적응이 된다면 어려운 건 아닌데 산타페보다는 쉬운 운전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건 확실히 급 차이를 느껴주게 하는 이런 느낌이 확 나네요. 저 끄트머리가 되게 먼 느낌이 확 나요. 일단 요 2열에 딱 앉아볼게요. 제가 일부러 이거 그래서 6인승으로 갖고 왔거든요. 저 사실 그때 저번에 시승할 때 2열 앉았을 때 편하진 않았거든요. 막 많이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냥 저 패밀리카로 부족함은 없지만 2열 승차감이라든지 그냥 승차감은 솔직히 팰리세이드가 훨씬 나요. 일단 저는 GV80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런 부분 이 편의성은 솔직히 팰리세이드가 못 쫓아가요. 얘 컵홀더 그때 10개 넘게 있다 그랬죠. 요 차 안에만 컵을 도대체 몇 개를 꽂을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열선 시트 이제 여기 2열에 들어가는 버튼이나 이런 것도 다 있고요. 요거 있어야죠. 지금같이 햇빛 장난 아닌 날 이런 선블라이드는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등받이 각도도 최대로 조절하면 요 정도까지. 근데 이제 산타페는 되게 잘해놓은 게 이게 운전석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운전석 조수석만 쓰잖아요. 물건 좀 꺼내기 하면 뒤에서도 열리는 양방 양콘솔 이게 이제 최초로 들어갔다고 하죠. 근데 뭐든지 하나 밑에급의 차로 가면은 요런 데 뭐가 없잖아요. 사실 얘는 이렇게 요게 이제 서랍장은 하나 있는데 여기다 이제 내 양말이랑 팬티 넣어놓고 다니라 그랬죠.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렇게 서랍장은 있는데 요쪽에 무슨 버튼이라든지 좋은 차 타면 요런 데 이렇게 뭔가 화려하게 돼 있잖아요. 특별한 뭐 기능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자, 이제 의자를 살짝 앞으로 당겨서 제가 6인승을 고른 이유 3열 차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3열에 앉았을 때 딱 공간을 보면은 얘 진짜 3열 앉을만 하다니까요. 앞에 사람 앉고 나서도. 그리고 이쪽에도 컵홀더랑 이런 것도 다 있고 편의 기능이 다 있다 보니까 3열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펠리세이드는 요 공조기 조절이라는 이런 건 없는데 걔는 또 3열에 열선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촉감이 와 이거 진짜 새 차이기도 하지만 공을 많이 들여서 그런지 요 부분은 되게 좀 상위 등급의 고급차처럼 만들어놨어요. 원래 썬루프는 굳이 안 넣어도 된다는 주의이긴 한데 요 정도의 패밀리카면은 썬루프는 넣는 걸 좀 추천드려요. 아, 펠리세이드는 근데 열자마자 이 시트의 두께감 보이죠? 이런 컬팅이라든지 이런 게 한 등급 위에 차라는 거를 확연히 보여줘요. 아, 그리고 시트 진짜 푹신함이 다르다. 일단 이 넓이도 되게 넓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앉았을 때 이 푹신함도 산타페는 비빌 수가 없습니다. 얘도 팔걸이가 있지만요. 산타페랑 비교하면 얘가 전폭이 더 넓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가 또 더 넓어요. 뒤로 왔다 갔다 할 때. 아까 산타페 같은 경우 요거보다 더 좁았거든요. 요게 요런 공간감이 이렇게 주는 느낌은 2열 앉으니까 또 갑자기 팰리세이드로 마음이 기울이네. 좀 팰리세이드가 확실히 상급의 차라는 게 확 느껴지는데요. 얘도 이제 천장 느낌이랑 이런 거는 산타페랑 똑같고요. 얘는 대신 이제 선루프가 빠졌는데 제가 이걸 산다면 전 선루프 넣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요쪽을 보시면은 아까 산타페랑은 다르게 활용도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요런 데서 이제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가운데 있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고급 차들 보면 이런 데 기능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서랍장은 없네. 이것도 다음에 풀체인지 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3열에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면은 근데 3열 공간감은 비슷하다. 센터페랑 둘 다 장거리를 좀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 얘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열선이 들어가요. 열선 시트가 3열 사람들 소외당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도 이제 컵홀더 두 개가 딱 들어가게 돼 있고 근데 산타페를 산다면 진짜 최고로 강추하고 싶은 옵션이 있는데 그 디지털 키2 옵션이 있어요. 원래는 요즘 핸드폰으로도 차 문 다 열 수 있는 거 알죠? 차 키도 그렇지만 내가 그냥 주머니 있는 상태 가방에 있는 상태에서 문 열고 닫고 시동을 켜야 되잖아요. 예전에 있던 건 어땠어요? 이거를 들고 대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 핸드폰을 저 무선 충전기에 올려놔야 돼. 그래야 시동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게 은근히 불편하다요. 근데 얘는 디지털 키2 옵션을 넣으면 그냥 주머니 넣은 상태로 문도 열고 그 상태 그대로 시동 켜고 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옵션은 저 무조건 초강추. 신형 산타페를 다시 한번 타보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도로가 막 잘 돼 있는 곳은 아니에요. 살짝 요철도 많고 3세대 플랫폼을 이용해서 롤링이 좀 많이 이제 개선이 됐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시트 포지션도 높고 SUV 특성상 안 좋은 노면을 달릴 때는 차가 좌우로 좀 많이 흔들려요. 이제 뭐 소신 발언을 해야죠. 무조건 좋다고 할 순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괜찮은 도로 왔을 때는 또 나름 이제 가속력 붙고 운전할 때는 또 되게 쾌적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요거 좀 칭찬할 거는 요쪽 부분이 많이 짧아지고 본넷 끝이 되게 잘 보여가지고 운전은 진짜 여성분들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온 건 되게 좋아요. 근데 펠리세이드는 3.8 이제 자연음기잖아요. 그 6기통의 풍부한 느낌이 있어요. 엔진 질감, 회전 질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훨씬 뛰어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4기통의 터보 모델이다 보니까 쭉 밟다가 좀 힘이 딸리는 느낌도 받고 순간 밟았을 때 지금도 보시면은 엑셀을 딱 밟아볼게요. 딱 밟으면 요 터보 렉이
좀 강하게 존재해요. 그래서 아까 팰리세이드 차주분도 이걸 잠깐 타보시더니 아, 그 터보렉이 되게 심하네요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3008 팰리세이드 오래 타신 분이니까 저도 느꼈는데 펠리 차주분들은 그걸 더 심하게 느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빼고 그냥 이거를 요 가격대에서 그냥 편안하게 차박 생각하고 공간 생각하고 옵션 생각하고 타면은 나쁘지 않은 차다. 그때 얘기했지만 요건 펠리세이드와 다른 점, 여기 이제 터치 가무형으로 이렇게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요 핸들에. 그러다 보니까 반자율 주행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다른 차들처럼 막 빠르게 핸들을 잡아주세요. 신호음도 빨리 안 오고요. 이렇게 좀 잡고만 있고 살짝 주먹에 힘만 줘도 얘가 바로 인식을 해요. 근데 이제 다른 차들, 모터로 된 차들은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줘야지 얘 그 경고음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차이점으로 이런 게 완전 이제 신형의 옵션이 들어가 있다. 아, 그래도 오늘 막 내가 막 미친 듯이 들여밟고 그랬던 건 아닌데 항상 연비가 그때 시승기 때도 그랬지만 막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6.2까지 떨어졌네. 41km 타면서 되게 저 강경공로 달리고 번잡한 도로를 많이 달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공인 연비보다 잘 나올 순 없지만 이걸 실제로 타면은 제가 보기엔 항상 한 7일 8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를 계약하고 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이브리드는 진짜 실제로도 연비가 되게 잘 나와서 가성비적인 측면이나 뭐 이제 주입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연비적인 측면에서는 하이브리드를 이길 순 없을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나오는 게 이제 180마력에 47.7kW 이제 모터 합산이 돼서 총 235마력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출력 부분에서는 얘랑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요 정도 출력 느낌에 연비까지 좋다고 하면은 확실히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게 낫기는 하죠. 그 모터 개입이 들어갔을 때 지금 제가 좀 별로라고 했던 요런 이렇게 바닥에서 이 노면 올라오는 요런 승차감이라든지 그다음 코너를 꺾을 때 그런 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얼마나 많이 개선이 됐을지 기대가 되긴 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또 펠리세이드 그 2.5 하이브리드 나오면 그거는 출력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진짜 요거보다 더 출력도 좋고 할 텐데 저도 만약에 가족차로 구매한다면은 카니발보다도 더 타고 싶은 차입니다. 그거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스포츠 모드. 딱 이렇게 놓으면은 시트가 싹 변하면서 바닥을 느껴주면서 밟으면은 노말모드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사기통 가솔린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엔진 소리가 늘어나고 왕 거리긴 하지만 특별히 체감되는 속도는 크지 않다는 거. 근데 이 차 밟으려고 타는 거 아니잖아요. 활용도가 워낙 좋아서 그런 거지 이 차를 가지고 막 들여밟고 칼치기를 하고 미친 듯이 밟아가면서 막 그런 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이 굳이 스포츠 모드를 타고 달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 산타페는 저번에 이제 시승기 올렸던 거 그 영상 운전하는 거 그런 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예전에 제가 또 요 펠리세이드도 GV80이랑 비교하고 뭐 시승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올렸어요. 그래서 그 시승 느낌을 한번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얘가 GV80보다 조금 더 승차감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이에 GV80 그 다음에 산타페 요 정도의 승차감으로 봐주시면 돼요. 아직 제가 또 이제 요 1.6 하이브리드는 아직 시승을 안 해봐가지고 그때는 또 어떤 느낌일까? 그건 E드라이브가 들어가가지고 또 모터가 다 개입을 해서 승차감을 더 좋아지게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또 운전을 해보면서 한번 좀 느껴보도록 하고 신형은 옵션이 짱이고 얘도 신형이죠. 이제 곧 풀체인지 나오기 전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한 세대 전으로 갔기 때문에 이 차는 뭔가 승차감과 3열 활용이 좀 더 많이 한다 그러면 요 펠리세이드로 또 가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저라면은 저는 요거 나온 거 이번에 르블랑 있죠. 한 4500대로 해서 그럼 저 이거 뽑을 것 같아요. 얘가 더 싸잖아요. 어떻게든 하극상이 맞네. 이상 챗볼이었습니다.